그대를 위해 남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기쁨과 슬픔, 좋음과 나쁨이 공존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쁜 일들이 한꺼번에 물밀듯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서 있는 것조차 힘겨워집니다. 이처럼 불행이 자신의 바지자락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정답은 불행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프랑스의 여류 소설가 프랑스아즈 사강의 소설 슬픔이여 안녕처럼 불행을 향해 안녕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말고 당당히 마주할 때 불행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영원할 것만 같았던 불행도 언젠가는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상무념만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일이 일비하지 않게 되므로 감정에 치우쳐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실현에 맞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지 못했다면 좌절하기에 앞서 내일을 기약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앞으로 나아갈 때도 있지만 뒤로 처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죽을 것만큼 괴로웠던 일이 아침 해가 떠오르는 순간 거짓말처럼 사라지기도 합니다. 생각을 바꾼 결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절망에 빠진 사람을 보살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동화 같은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일어났던 기적처럼 말입니다. 장애가 있어 늘 꼴찌를 도맡아 했던 친구를 위해 아이들이 느린 걸음으로 다 함께 결승점을 통과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1등보다 친구의 행복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의 순수함 속에 삶의 진리가 숨어 있었던 것이죠. 어른이 되어서도 이처럼 순수하다면 좋으련만 머릿속 계산기가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으니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머뭇거리다 보면 연봉과 아파트 평수가 달라지는데 속도를 늦춰 다 함께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면 까치밥이라 하여 홍시 몇 개를 남겨놓았던 선조들의 여유와 배려를 기억해봅시다. 우리네 선조들이 그러했으니 우리 안에도 따뜻함과 배려 그리고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보릿고개 시절을 견디면서도 까치밥을 남겨주었던 조상들의 따뜻한 인심.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